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의 톡톡 튀는 톡터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박예슬입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정상 첫 야당 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와 정적 제거에 몰두되어 민생을 파괴하고 제19 챙기기에 몰두된 깡패 검찰 정권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톡터뷰와 서울의 소리는 무도한 악을 행하는 불공정에 맞서 옳은 목소리와 바른 이야기를 전달하며 계속 행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과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굉장히 신랄하게 진단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 화제의 방송, 또 장안의 화제의 중심 톡토비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박예슬의 톡토비를 서로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계속 또 불러주세요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왔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방금 전에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범시민 농성당 네. 돌입 기자회견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우리 집회하던 곳 부영빌딩 앞에서 농성장이 차려졌는데요. 토요일 집회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갔더니 백운종 우리 소리소리 대표님도 있어가지고 네. 저도 발언하고 백운종님 발언하고 그리고 지금 밥도 안 먹고 달렸습니다. 네. 톡톡이 화이팅! 네, 화이팅! 안진걸TV도 네. 화이팅! 지금 안진걸TV도 공동 송출 중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안진걸TV를 시청해주시는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빨리 들어와. 오늘 네. 제가 정의봉도 갖고 왔어요. 백운종 대표님만 정의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운종 대표님 유일하게 저에게만 이걸 주셨어요. 네. 백운종 대표님 응징의 소리를 한다면 저는 이 정의의 소리로 요 정치검찰 놈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일당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울의 소리 들어. 우리 서울의 소리 99만 7천인가요? 네, 99만 7천 명입니다. 와, 언제 100만 되나요? 이번 주 안에 되나요?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안 소장님이 출연해주신 네. 만큼 왠지 이번 주에 100만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100만 뭐 자축 방송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서울의 소리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바로 해주시고 특히 안진걸TV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바로 서울의 소리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바로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진걸TV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주시고 작은 우리 연대가 결국에 큰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전국 집회부터 소장님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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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전국 집회가 있었는데 10만 인원이 주최 측 예, 수산으로 맞습니다. 모였다고 하는데 예, 맞나요? 그럼요. 그 민주당이 2월 4일 날 숭례문에서 시청 앞 대로 네. 7번, 8번 출구 양 통행 도로 전부 다 꽉 찼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그다음 언론에서 발표한 게 30만 집결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똑같은 길이는 거의 비슷하게 꽉 찼고 네. 넓이만 전 차선까지는 못 들어서고 한 3분의 2 정도 꽉 들어섰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듬성듬성 한 것도 있어서 저희는 양심적으로 투명하게 3시부터 용산 집무실에서부터 거대한 행진을 해왔고 그다음에 장시간 날도 굉장히 쌀쌀했잖아요. 네. 7시 때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3시 거의 뭐 2시부터 시민들이 용산역 삼각자 모이잖아요.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행진대열 그리고 이제 숭례문 앞에서 시청 앞 대로까지 가득 모여 계시고 제가 이제 전철로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7번 출구, 8번 출구에 사람들 끊임없이 올라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도
식당, 카페도 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골목까지. 네. 그래서 민주당 그때 30만 명의 2월 4일 날 민주당이 30만 모인 게 비하면 확실히 적었지만 그래도 그 못지않게 많이 모였고 열기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연인원. 딱 눈에 보이는 인원만 하면 5, 6만 명일 수 있어요. 경찰은 늘 그렇게 눈에 딱 띄는 인원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축소하고 뭐 이번에도 만 명, 2만, 15,000에서 2만 명이라고 했던데 경찰은 원래 추산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건 경찰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선일보를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아주 괘씸한 놈들인데 그날 네. 집회를 아주 방해하고. 근데 현장에 딱 보이는 인원은 여러분이 봐도 이건 4, 5만 명인데 왜 10만 발표됐지? 그 이유는요. 현장에 딱 보이는 건 눈에 띄는 도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인도, 도로, 골목, 식당, 안 보이는 공터까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것까지 다 추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시 왔다 5시 가고, 5시 왔다 7시 가고, 4시 왔다 6시 간 사람들은 내가 6시 반에 보면 안 보이죠. 그렇죠. 3시 왔다 4시 간 사람, 4시 왔다 5시 간 사람, 3시 반에 왔다 5시 반에 간 사람, 6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 집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집회 추산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인원, 그렇죠. 왔다 갔다 한 사람, 누적 총인원. 이렇게 발표. 우리가 결혼식 출판 기념일도 다 누적 인원으로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을. 그래서 연인원 10만 명으로 추산했고, 3월 18일 집중대 때는 50만에서 100만 정도로 늘어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가 실제 느껴진다. 네. 그래서 오늘 톡톡에서 저도 오겠다고 한 게, 단순히 그동안은 퇴진, 그렇죠. 규탄을 넘어 퇴진 집회였는데, 이번에는 2월 달 총집중 집회도 있었고, 또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2월 5일 날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진해서 구호가 정식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정치, 싶어요. 정치, 검찰, 독재,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퇴진해서 타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월 집중 촛불 집회 이후에 향후 촛불 행동과 그렇죠. 촛불 집회 향방.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또 지금 단식농성, 릴레 단식농성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거기 또 어디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 궁금해 하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심지어는 아직도 촛불행동이 창당한다는 분, 이번 주말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안소장님께서. 안 하고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이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출마도 할 수도 있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딴 당으로 갈 수도 있죠. 그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발 그 오해는 이제 그만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 방향, 그다음 전망 쭉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 구호가 드디어 퇴진에서 타도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퇴진과 타도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에 있나요? 이제 탄핵은 국회에서 그렇죠. 의결을 하는 거고요. 퇴진은 국회가 탄핵을 나서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야해라, 내려와라, 그렇죠. 그만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만해, 내려와, 퇴진해, 권유하고, 권유도 안 들으면 촉구하고. 근데, 날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와 경제와 상식과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고, 나라망신, 외교망신, 뭐, 그 다음에 전쟁이기, 뭐, 별별 이유가 많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당 경선에 불법적으로, 노골적으로 경선하고, 이런 게 탄핵 사유이고, 외부적으로는 제도 없는 야당 대표를 토끼몰이하고 마녀사냥에서 악마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도한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이 탄핵 사유를 스스로 밝혔죠. 검찰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지금 이 정치검찰 수사를 윤석열과 김건희나 한동훈이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중대한 직권남용이 되고 공무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서 또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국회 탄핵이라 요구를 해요. 근데 국회 아직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조차 아직 탄핵 결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주권자 입장에서는 길거리 나와서 처음에는 규탄을 했죠. 처음에 저희가 네. 집권 또 선거 결과는 존중하냐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엉뚱한이라고 또 규탄했어요. 100일쯤 됐을 때 퇴진국으로 바뀌었어요. 100일 동안 보니까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그렇죠. 어이없는 짓을 한다. 혈세를 탕진하고 천공과 김건희와 국정에 개입하고 국정농단하고 퇴진해라. 퇴진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왜 퇴진과 타도의 차이부터 해요. 네. 퇴진은 사실상 권유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촉구하는 거고. 한번 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퇴진 안 해. 나쁜 짓을 날마다 하면서. 네. 그럼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죠.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몰아내야죠. 그렇죠. 밀어내죠. 끌어내리고. 넘어뜨리죠. 자, 친구들하고도 우리가 저 어떤 동아리 모임을 해요.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맨날 나쁜 짓 하는 친구가 있어요. 총문대.
친구들 의견도 안 듣고 돈도 막 횡령하고 우리 친구도 아닌 이상한 무속인을 데리고 와갖고 조정을 받고 그렇죠. MT를 분명히 서해안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해안으로 잡고 1인당 회비 2만 원인데 갑자기 10만 원 올리고 갔더니 불도 안 떼고 난방비는 떼어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너 그만둬 그랬는데 안 그만둬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끌어내려요.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멱살 잡아서 너 우리 모임에서 나가. 통장 내놔. 쫓아내줘. 너 그만둬가 퇴진이나 너 그만둬라면 권유가 퇴진하면 아니 그만두는 걸 거부한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지금 국민들 60% 70%가 너를 반대하고 그렇죠. 퇴진을 권유했는데 끝까지 그리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퇴진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정의봉으로 때리면서 족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물을 넘어뜨리듯이 넘어뜨리고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죠. 7타 네. 넘어뜨릴 도 쳐서 윤석열 꼴을 넘어뜨리고 몰아낸다. 그러니까 퇴진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규탄이네요. 분노와 네. 규탄의 정도가 세졌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거부한다면 가서 직접 우리가 용산 집무실에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의 국민을 가서 끌어내리겠다. 물론 물리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모이고 용산 집무실을 300만이, 200만이 포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합법적 수단으로 국회도 총선 앞두고 탄핵 나서거나 국민의힘도 살려면 그렇죠. 아니면 총선 직후에 국민의힘 심판 받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그리고 탄핵 나서거나 그러니까 짧으면 올해, 길어도 내년 총선 전후에서는 국민의 타도 운동에 의한 탄핵이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명함까지 파서 돌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이렇게 엉뚱하게 엉마우로 네. 영업하면요. 기업에서 벌세고 됐죠. 그렇죠. 거래처를 보내왔더니 거래처하고 원수가 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바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600조가 넘는 세금으로 이렇게 영업을 잘해라고 보내줬더니 엉뚱하게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감세를 주고 뭐 미분양 아파트를 몇십조 주고 사준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난방비도 제대로 못 쓰고 막 냉골에서 잠을 자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난방비, 전기료, 물가 고통,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자살률 이런 걸 다 고통받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에 하나도 관심도 안 쓰고 영업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엉뚱한 데 가서 천공하고 김건희하고 놀고 있고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한테 욕하다 걸려가지고 나라 망신되고 그 아주 큰 거래체인 미국하고도 관계가 끊어질 뻔하고 느닷없이 우리 큰 거래체인 이란을 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무역의 50% 가까운 사회주의권 중국, 러시아, 베트남, 뭐 북한까지 다 포함하여 이런 데하고 완전히 무슨 멸콩놀이하고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주의 이야기하면서 적대시하고 그래서 실제 무역 수지가 10개월, 12개월 연속 적자이고 자 영업사원은 영업사원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임명한 적도 없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천박하게 영업사원이 아니죠. 영업사원은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또 자기 직분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정치가 영업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 모두를 통합하고 미래의 희망을 개척해 나가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인 거고요. 기업의 영업사원이 있는 거죠. 정치가 기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웃 논리로만 사회를 지배하고 자본의 논리로 사회를 지배하고 시장의 모든 걸 맡기려고 한다는 건데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정치가 막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도 자격이 없지만 설령 영업사원이라 100번을 양보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영업에 대실패했어요. 바로 해고입니다. 그렇죠. 바로 정의봉으로 혼나고 해고 통지 받고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쫓겨나야죠. 근데 안 나간다. 그러면 보통 기업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그런 무능한 CEO나 그런 불법 CEO는 몰아냅니다. 끌어내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오늘 길에서 그런지 촛불행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촛불행동에서 계속해서 단식 농성 투쟁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촛불행동에서 농성을 기획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오늘 뭐 아주 시의적절하게 정말 네. 저희들이 나와줬고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도 또 죄송합니다. 안진걸 TV에서도 예. 아침 점심을 다 먹었더니 지금
뱃속에서 네. 예, 죄송합니다. 뱃속에 거지들이 막 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소리소리 아주 잘 불러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촛불집회 끝나고 릴레 단식농성 체력농성 돌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집회 때 안내를 했지만 정확히 공지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한 게 아니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말 구속영장 청구는 이건 어마어마한 검찰 쿠데타이고 사법 반란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밀란으로 결국 민심의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된다. 난방비, 물가, 전기료 폭등에는 그다음에 고유가 고물가 폭등에는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고 그렇죠. 곽상도 무죄, 김건희 비호, 최은순 비호, 그다음에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만 맹목적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 그다음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짓은 사법 반란이거든요. 그럼 밀란이라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퇴진 노하고 있는데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과 그렇죠. 체포동의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제출이 된 거예요. 지금 좀 이따 내용은 제가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완전히 사기입니다. 완전히 네. 거짓말로 가득 찬 건데요. 그러면서 이건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를 넘어서 제1야당 죽이기고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러려면 퇴진 촉구를 넘어서 타도운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어서 우리 저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국민운동의 수준과 상황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분노가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토요일 날 처음으로 윤석열 타도 집회를 제가 한 것이고요. 타도를 끼고. 자, 근데 타도를 내 걸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적 분노를 모아서. 그래서 토요일 날 집회가 7시 끝나자마자, 그 숭례문하고 시청 사이에 부영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옛날 삼성 본관 빌딩. 바로 앞에 두 동의 천막으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입니다. 우리가 먹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막 예전에 백운종 대표처럼 막 10일 이렇게 단식,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하지 말자. 대신 뭐 하루 단식하는 사람, 이틀 단식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항의 네. 표시로 그걸 릴레이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단식하지 않아도 오셔가지고 삼시세끼 드시면서 나는 농성이라도 하겠다. 나는 저녁에 매일 열리는 촛불 집회. 그러니까 매주 그동안 매주 했는데 매일 열립니다. 매일 열리는 거예요? 네. 아. 짧게라도 네. 7시부터. 매일 열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 자, 퇴진을 넘어 탄핵을 타도를 저희가 주장하면서 저희들의 투쟁 일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고 한 달에 한번 집중 집회를 했잖아요. 전국 그것을 넘어서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하고 3월 18일 이렇게 한 달에 한번 총집중 집회하는 건 그대로이지만 네. 천막 두 동으로 중소규모의 농성을 시작하고 근데 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제 대규모 농성도 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매일 7시에 집회를 해요. 매일 네, 지난주 토요일 거죠. 집회 외에도 네. 약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단식이든 릴레이든 일반 그냥 농성이든 아니면 잠깐 왔다 가는 거든 지지방문이든 또는 와서 서명운동 동참하는 거든 자원봉사든 뭐라도 오셨고 시민들 아까도 갔더니 11시 반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이미 한 100여 명이 계세요. 오. 유튜브님들, 학생들, 청년들, 농성하시는 분들 응원으로 오신 분들, 자원봉사자들, 뭐 촛불행동 집행부들, 실무진 대표단까지. 그러니까 적을 때는 뭐 50명, 많은 100명씩 이렇게 계시는 거죠. 그렇게 거점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매일 집회를 하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이제 2월 18일 7일 2월 25일 날 또 집회를 크게 하고. 네. 근데 이제 매주 집회는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수십 군데에서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수례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2월 25일 광주로 내려갑니다. 2월 25일? 네, 광주에서 크게 한대요. 네.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광주 2월 5일 날 제가 대구에 갔었잖아요. 좌우중도 합작 집회로. 좌우중도 합작 집회로. 그러니까 아니 대구까지 간 사람이 광주 나오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때 대구는 좌우중도 합작 집회였는데요. 광주는 제가 타도 집회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2월 25일 광주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서 그다음에 3월 18일은 전국 집중으로. 전국 집중이 네. 한 번 더 있죠. 3월 18일 네. 날. 그리고 네. 또 한 달가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우중도 합작 집회입니다. 네. 6월 5일 날 대구에서 1차 총궐이 있잖아요. 3월 12일 날 부산에서 2차 총궐이 일합니다. 이때도 좌우중도 합작 집회죠. 예,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촛불행동은 쭉 가는 거고 또 뭐 서초동에서 이재명 지키기 정치검찰 타도 집회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좌우중도 앞장도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서울에서 우리 미디어워치 민생경제연구소 변희대표 그룹 여기가 주최하는 거잖아요. 진보 중도 보수 단체들이 거기는 또 촛불행동과 별개로 좌우중도 앞장으로 분노를 모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민주노총, 학노총, 뭐 진보인대 민중행동도 요즘에 막 노동자들 간첩으로 몰고 노조 주기하니까 네. 이분들도 규탄 집회를 하기 시작해. 이분들 또 하고. 그다음에 지역은 지역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서울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우리들은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규탄, 퇴진, 타도 집회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 흔들면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저번에 2월 4일 날 국회 앞 2월 4일 날 시청 앞에서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국회 안에서 한번 했잖아요. 네. 그거 외에는 아직도 결의가 안 돼 있어요. 민주당도 매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게 국회를 지금 거부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라수목금토 열심히 일하세요. 국회 안에서. 그렇죠. 일하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딱 2시간 나오는 거잖아요. 집회. 그렇죠. 그게 무슨 역풍이 불겠어요. 무슨 부담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 순회를 하시고 서울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네. 투쟁을 하다가 3월 18일 날 네, 그때 한번 다 모여보자는 거죠. 서울 민주당도 오시고 다른 그렇죠. 야당도 오시고 좌우중도 합작 세력도 오시고 소초동에 계신 분들도 그날만큼 한번 오시고 그러니까 곳곳에 집회하는 거 다 존중한다 이겁니다. 서로 응원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3월 18일만큼 다 모아서 한번 진짜 100만 명 모여서 용산을 포위하고 윤석열을 정의봉으로 몰아내자 이겁니다. 네. 정의봉 써졌습니다. 재문정 대표님 아무한테는 안 주시고 저한테만 주신 겁니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100만이 모인다 해서 겁을 먹을까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냥 100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회 안에서 김건희 특검 실시 이게 이제 또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심난체 기자회견한 네. 거잖아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하고 소리소리도 생중계해주고 오마이티비에서 생중계했는데 30만 명이 봤어요. 관심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김건희가 특검, 그러니까 자 집회만 100만 명, 200만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집회로만 승부가 나는 건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같은 데서 그나마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특검을 해갖고 김건희의 범죄를 밝혀내야 돼요. 그러면 안팎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경선을 개입하는 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의 폭정에 맞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천하람은 뭐라 그랬어요?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해야 되냐 않느냐 그랬잖아요. 윤핵관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 나중에 윤석열 몰아내는데 한 힘을 보탤 겁니다. 폭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유승민 그렇죠. 전 의원한테도. 저는 만약 유승민 전 의원이 연락 오면 저희들이 만나서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반대했다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하고 비판하고 규탄하는 모든 사람들. 타도를 치는 사람만이 옳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타도보다 수위가 낮아진 퇴진, 퇴진보다 약간 결이 다른 탄핵보다는 탄핵이나 퇴진은 아직 결이 안 됐지만 규탄, 비판 이런 사람들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촛불행동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노동자 민중단체들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좌우중도합작 세력도 따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또 뭐 서초동이나 연대에서 집회 따로 하면 곳곳에 있는 이런 흐름을 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럼요. 하나 돼서 네. 3월 18일 날 다 모이자. 지금 궁금한 게. 그리고 안에서는 네. 특검을 하고 대장동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 억울함은 풀어주고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나 최은수는 감옥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만 명 명에서 윤석열은 끌어내리고. 이게 이걸 양동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종합 입체적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좌우중도 합작 투쟁에 또 안소장님도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집회에 대한 평가와 또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오늘 뭐 네. 일부에서는 작정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예. 있어요. 네. 오늘 작정하고 톡톡비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행동,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운동의 그동안 상황 그다음에 향후 방향을 그렇죠. 다 지금 점검해보는 거잖아요. 계획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궁금해하는 부분도 말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일요일 날도 제가 수원 화성에 네. 윤석열 한동훈 정권 타도 결의를 위한 좌우 중도 앞작 수원 화성 기행을 갔다 왔거든요. 네. 한 30여 명 참여했는데 정말 수원 화성 좋더라고. 화성은 꼭
윤석열 한동훈 타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나성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세계 네. 문화 유산이니까. 3월 달에 안진근과 함께하는 사람들 3월 21일인가요? 일요일 날 가려고 합니다. 아남사 차원에서 가려고 하는데 안진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 보면 턴나이트, 네. 그 다음에 올인방송, 그 다음 미디어워치, 그 다음 변혜대표랑 함께하는 뭐 사라키, 이분들 중심으로 오십니다. 아직 정통보수, 강경보수 중에 다 오신 거 아니야? 아, 그 다음에 최대집 전 의협 회장 그룹, 네. 뭐 자유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한 대섯 개 그룹이 이제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분들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나 평소에 하던 주장을 보면 저희들을 굉장히 속상하고 열받게 그렇죠. 한 일이 많았죠. 당연히 그 기억을 떠올리시고 조심해야 된다. 실망스럽고 또 우려하신 분들이 있는 거 저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다만 요즘에 변희 대표를 대표해서 이분들이 방송이나 실제 집회에서 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 100명보다 더 속 시원하게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천공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 이유를 들어서. 네. 다만 그것은 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올바른 이야기하고 입바른 이야기는 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당연히 몰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 뭐 EJ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다른 오랑캐로 또 다른 오랑캐를 몰아낸다고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정치공학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EJ까지는 아니고 정말 나라를 걱정,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수 진영의 상당수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은 끌어내려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그 근거가 이르면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유가족들을 상대로 정치공작을 하고 네. 조문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걸 근거로 들어요, 이분들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인데 그것을 윤석열이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엉뚱하고 무능한 정책이냐. 그걸 퇴진의 근거로 들어요. 아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16시간씩이라고 제일 열악한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귀족으로 몰고 귀족노조로 몰아서 짓밟았잖아요. 네. 정말 나쁜 정권이라고 같이 규탄해요. 이렇게 이런 주장 같이 하면 뭐 앞으로야 윤석열 정권 몰아낸 다음에 또 선거를 치르고 때는 또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서로 또 경쟁을 해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또 모든 것이 생각이 같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생각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정의당, 진보당 지지자도 있고 녹색당 지지자도 있고 그냥 이래저래 정당 다 싫다. 나는 창당하려는다. 뭐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또는 나는 그냥 모든 야당을 다 좋아한다. 힘합쳐라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퇴진운동을 정통보수, 중도에서 같이 하지만 이분들이랑 모든 게 생각 같겠습니까? 그럼요. 원래 또 달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서로 드러내지 않고 일단 정말 공동의 목적인, 목표인 노회찬 전 대표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외계가 침공하면 일단 일본이랑도 힘을 합쳐서 물리쳐야 네.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제가 정통보수 중도 세력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예전에 그분들 했던 주장까지 용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주장은 조심하고 삼가하고 계세요.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생각을 또 그분들한테 무조건 다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수평적인 연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우려하시는 건 알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차원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실제 변희 대표님이나 이분들이 하는 주장을 보시면 소리도 나오시고 매불쇼에도 나오고 스픽스에도 나오시잖아요. 네. 또 안디글TV 나오시는데 거의 뭐 올바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더 강하게 연도해야 되고 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몰아내려면 저희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박근혜 정권 퇴진할 때 솔직히 민주당과 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민재인 대표 지지자들만의 힘으로 됐나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 다 모였고 국민의당에서도 왔었어요. 안철수 대표도 집회 왔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근혜 찍었던 사람도 왔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시민단 다 왔어요. 그다음에 정의당. 오히려 요즘에 너무 답답한 게 정의당인데 2010년도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진보정당이 앞장섰어요. 근데 지금 정의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이랑 비슷한 주장을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건데 빨리 정의당이
윤석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퇴진에 저는 함께 하실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자 민중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나쁜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전쟁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정권을 진보정당이 용납하면서 이재명은 체포돼야 되고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진보정당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문제는 있지만 이재명은 체포돼야 된다? 이런 몰상식과 무논리고 네.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으면요 체포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저희랑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중도 합작은 전혀 우려할 바가 없다. 옛날에 이분들이 주장했던 걸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분들 주장 중에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도 죽게 하고 이재명도 지금 정치 공작으로 죽이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 때도 굳이 하지도 않아도 돼. 네.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 두 번째 말을 하는 건데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온 말고 첫 번째 말고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2를 조작을 했다. 그리고 그게 당시 수사 담당자 윤석열 한동훈 팀이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들이 하도 주장하니까 봤어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은요. 네. 수도 없이 많은 범죄 증거로 탄핵도 퇴진된 겁니다. 그렇죠. 그 장시호 태블릿 PC2로 탄핵된 거 퇴진된 게 아닌데 그 수없이 많은 증거나 정황 중 하나로 제출된 건데 이거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하지도 않아도 될 짓을 했어요. 상당히 보니까 조작한 흔적이 역력해요. 제가 봐도 저희들이 봐도. 네. 그럼 당연히 태블릿 PC 두 번째 태블릿 PC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태블릿 PC는 조작국이 상당하다. 그런 건 저희가 읽어봐도 찬찬히 봐도 그때 2016년에는 그걸 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공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또 물론 다만 지금 애청자들께서 봤는데 변인재 대표님의 주장을 봤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제가 이해해라 지지해란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예나 지금이나 정치 공작을 하고 국정농단하는 세력이다. 이건 분명한 팩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3월 12일 날 네. 6월 5일 대구에서 부산에서 만 명이 넘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좌우중도합자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미디어워치 턴나이트 그다음에 민주시민기동연대 많이 네. 이건 촛불행과 또 별개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3월 12일이죠? 예, 네. 3월 12일 부산에서 부산에서 네. 열리는 거죠. 부산 서면에서 네 대규모로 열립니다. 이때는 좌우 중도 합작 집회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윤석열을 싫어하는 보수분들도 같이 손잡고 나오시면 오히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하는 짓이라고는 야당 죽이기나 정치 공작밖에 없고 그다음에 보수면 안보라도 잘해야 되는데 안보도 무능하고 그렇죠. 또 보수라면 최소한 품결이 있었는데 전혀 품격도 없고 또 보수라면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도 있어야 되고 병역이나 납세 앞장서야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 이 세력들 보니까 군대도 병역 비리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 탈세 의혹도 있고 탈세 사실도 확인. 자 그래서 나는 보수지만 윤석열, 한동훈을 반대한다 끌어내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같이 제가 힘 모아야죠. 네, 특히 이 이야기 중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바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랑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네. 174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제출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대로 정치 권력에서 놀아나서 죄가 없는데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서는요. 네. 100% 사기입니다. 단 하나도 진실이 없어요. 뭐 일부 팩트가 맞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불법과 비리에 대한 주장이 100%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영이 지가 판사 출신이라고 네. 함부로 이야기했는데 요즘 판사들은 정치검찰 눈치 보고 정치검찰로 협잡해가지고 범진보기세로 영장 대부분 발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유죄 선고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들이 저지르는 영장 청구를 만약에 정치검찰 세력이 영장 청구를 남발하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법안이 영장, 법원이 영장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원이 검찰에 청구한 대로 다 영장을 발부해주면 법원이 왜 있습니까? 그냥 검찰이 그냥 검찰이 바게트 피고 그냥 잡아가면 돼요. 그냥 구속상태 그냥 재판하면 돼요. 근데 법원이 구속 불구속 판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무죄 전에.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의 원칙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판사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영장을 다 기각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헌법대로. 그렇죠. 그리고 검찰 혼내야 돼요. 니들 왜 유죄 추정으로, 니들 왜 구속 수사만 하려고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판기야, 자판기, 영장 자판기. 그렇죠. 그럼 법원 없애야죠. 그런 상황에서 판사들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할 거다? 아니, 판사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는데 곽상도 무죄를 줍니까? 그렇죠. 조 의원은 유죄를 줍니까? 네. 권오수는 외국 같았으면 영구 퇴출되고 지금 몇십 년 나왔을 텐데 집행유예를 줍니까?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되잖아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성립 요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원에서 그러니까, 판단한 도주료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구속장 발부할 때 법원이 밝히는 이유가 도주료, 증거인멸이요. 그다음에 혐의가 상당히 소명될 때예요. 네. 이 셋 다가 이번 구속장 청구서나 체포영장은 요건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도주를 하겠어요? 자, 없죠. 증거인멸 이미 압수수색을 300번 했고요, 300번 가까이 했고 수도 없이 했고요, 자료 다 갖고 왔고. 국회 본청까지 하고 야당 당사까지 했어요. 네. 유례 없는. 그다음에 십수년을 수사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검경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습니까? 수백 명이 동원됐어요. 증거인멸 우려라고 도저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까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지사 만난 걸 증거인멸로 영장 청구서도 넣어놨고 그다음에 조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까지. 네. 그 면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옆에서 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네. 있는 거 알면서 거기서 증거인멸을 합니까? 회유를 합니까? 그냥 덕담으로 잘 참고 견뎌라. 이재명이 이 위기를 벗어나면 대통령도 될 거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중에 고진감내가 될 거다. 아니 저도 그런 감옥 가서 니들 죽어라 그럽니까? 감옥 가서 야 니들은 고생 좀 해야 돼. 정신 차려 새끼들아. 그냥 재판에 네. 가서 순순히 죄를 다 인정해 이놈들아. 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다 또 주장하는 네. 분들한테 가서 그래 잘 버텨라. 기억 잘 해봐라. 왜냐하면 니들이 무죄인데 무죄를 입증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기억을 잘해라. 박지원도 그렇게 살아났다더라. 그런 이야기 해줘. 그 사람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정성호가. 네. 당연히 변호사 그런 덕담과 조언 해줘. 근데 그게 증거인멸이래요. 뭔 증거를 인멸합니까? 옆에서 교도관들 싹 지켜보고 녹음하고 있는데 저도 많이 면회해봐서 알잖아요. 다 메모 토시배장 다 녹음하고 네. 녹음 메모합니다. 아니, 소장님도 감옥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누가 흘려줬을까요? 그 검찰로 법무부로 가잖아요. 한동훈과 정치검찰 일당이 조선일보나 JTBC한테 흘려준 겁니다. 증거인멸한 걸로 증거인멸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그걸로 몰아가려고 흠집내고 그렇죠. 정말로 이거 얼마나 이 더러운 정치권이 확 이 정의봉으로 다 이놈들 그냥 어휴 그냥 내가 옛날 같았으면 20대 같았으면 니들은 벌써 뒤졌다 뒤져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네. 저희는 모든 폭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네. 정의봉도 폭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민중의 소리, 민심의 분노의 상징일 뿐입니다. 모든 폭력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혐의 소명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정말 이 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완전히 거짓말이어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께서 사법 왜곡죄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렇죠. 법을 다루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법치주의로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고 하는 법치주의를 악용해가지고 법을 내세워서 비판자나 정적이나 민중이나 약자를 탄압하려고 하는 가
가짜 법주지. 그렇죠. 그다음에 법을 잘하는 자들이 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진보 개혁 인사라든지 노동자 민중이라든지 야당이나 비판자를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거. 그때 이걸 사법애국죄를 도입하자. 직권남용을 넘어서 그렇죠. 더 엄히 처벌하자. 더 명확히 처벌하자. 이번 체포영장이요. 나중에 사법애국죄가 생기면요. 가장 첫 번째로 처벌될 죄입니다. 사실 윤미향 의원도 이번에 촛불집회 나오셨더라고요. 윤미향 의원도 결국 사법애국죄로 그렇죠. 만회가 된 거잖아요. 대다수 국민은 만회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외롭게 윤미향 의원 편에 섰지만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저까지 비판을 받았어요. 정의연견들 옹호하고 윤미향 의원을 편들고 저희들 2천만 원 막 기부도 하니까 너까지 너 왜 그러냐고 막 저한테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너 가만히 있어라고 조언하는 친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만회됐는데 네가 편들어주냐고. 그건 하지 말아라고. 평소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까지도.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수사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가짜뉴스 퍼뜨렸습니다. 그렇죠.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만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전부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실수로 횡령한 것으로 비춰주는 금액 더 많은, 훨씬 많은 돈을 기부한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검찰과 언론이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언론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사과 안 하죠. 이런 바로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법 기술자들이 마녀 사냥을 하고 악마 사냥을 할 때, 악마화 할 때, 조작을 할 때 그렇죠. 바로 사법애국죄를 도입하는. 자, 이번 영장청구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만 이야기할게요. 뇌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동안 십수년 수사를 하고 수백 명을 동원했는데 돈 받은 증거나 목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뇌물이 쏙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특징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의 특징인 겁니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난 이재명을 싫어하지만 이재명을 비판하지만 이 수사는 말이 안 된다고 해줘야 그게 용기고 양심입니다. 이재명을 비판한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십수년 수백 명이 이 수복고 납세에 의해서 탈탈 털었는데 증거 네. 안 나는 거 이런 수사는 없습니다. 웬만하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일반인 이렇게 탈탈 털잖아요. 뭐라도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 몰래 비자금 숨겨놓다 막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도 걸리잖아요. 뭐라도 걸리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막 노상방뇨하고 이런 거 걸릴 수도 있어요.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물 파손하고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그런 실수들 하잖아요. 잘못들.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배임을 적용한 건데 네. 총 이익이 1조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3억이나 환수했거든요. 공익환수를요. 그렇죠. 이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궁금해요. 5,503억을 다 인정해주면 배임 자체가 안 돼요. 왜? 이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에서 지분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50%, 화천대가 50%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1조쯤에 되는 개발 이익인데, 네. 자, 성남 도시개발공사 지분이 50%니까 몇 프로 갖고 가야 돼요? 50% 갖고 가면 그렇죠. 되죠. 5천억. 근데 5,503억을 갖고 왔죠. 더 많이 갖고 왔죠. 아. 그럼 배임이 아니라 판사님한테 검찰이 이재명 대표님 칭찬해 주십시오 하고 구속영장이 아니라 무죄 및 칭찬 청구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도 인정한 5,503억을 조작을 해서 1,830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희대의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 정치검찰 놈들이. 그러면 네. 1,830억이니까 전체 이익에서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분보다 덜 가져갔다고 배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익 중에서 성남시가 70%를 가져가야 된다는 느닷없는 논리를 펼칩니다. 갑자기요? 지분이 5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70% 가져갑니까?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자, 일반적으로 네. 친구들하고 자 우리 둘이 1억씩 해갖고 건물 하나 샀어요. 임대로 100만 원 나왔어. 50대 50으로 나눠먹죠? 그렇죠. 자, 근데 그중에서 돈은 5대 5로 냈는데 주요 사업이라든지 관리는 안진거리 했어. 그러면 박예슬 성남시장님이 70% 가져가야 돼요.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70% 가져가야 돼요. 보통 누가 가져가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야죠. 그렇죠. 뭐 허드렛일도 네. 다 하고 막 관리도 하고 막 그러면 친구들끼리 사업에도 그렇잖아요. 돈은 1억씩 냈는데 1억 낸 친구, 1억 낸 A라는 친구는 딴 일로 정신이 없어. 근데 실제 1억, 돈은 1억으로 50%밖에 안 됐지만 실제 걔가 사업은 다 했어. 그러면 그
돈은 냈지만 5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아, 다른 친구한테 뭐라 네가 일주로 다 했으니까 네가 7, 80% 뭐라 나나 한 10에서 20%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화천대유 세력을 여러분 빼고 그냥 민간개발업자로 생각해보자고 열심히 한. 근데 1조를 벌었어. 근데 갑자기 성남시가 70%를 먹어야 된대요. 법에 근거도 없어요. 사회상규도 맞지도 않아요. 네. 상도덕에도 안 맞아요. 1은 어쨌든 민간업자 있잖아요. 성남은 주로 지분을 냈고 50%. 그렇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인허가 권자니까 법에 의해서. 근데 성남시가 70%를 먹어야 된대요. 이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검찰이 제가 신이에요. 신. 조물주예요. 야 성남 네가 70% 먹어야 돼. 왜 근데 너 50%밖에 안 먹었어. 근데 그 50%도 5,503억이나 되니까 만약에 판사가 야 왜 70%는 말도 안 되잖아. 지분대로 50%로 해야지 하면서 5,503억이면 지분대로 있는 50%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성남은 잘했는데 칭찬해 줄까 봐 1,830억만 환수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5,503억을. 그러니까요. 보수 언론도 인정한 5,503억을. 이런 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자 대법원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5,503억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환수했다, 공익으로 환수했다 그러니까 선고 공보문에다 써놨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 이재명 지사 반대파들이 국민의힘 이런 범국민에서 고발했죠. 네. 여기 법원 판결이 대장동 개발사 관련해 개발입구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부분과 선고 공고문에 선고에서 그런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법원이요. 굉장히 신중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자기들도 헷갈리면 객관적 사실하고 합치된다, 부합한다 말 안 씁니다. 자, 제가 나경원한테 소송해서, 나경원이 저한테 1억 소송해서 제가 이겼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거기에도 이렇게 써놔요. 안진거리 주장은 객관적 사실하고 부합한다 이렇게 안 써요. 그럼 뭐라고 써요? 안진거리 주장은 당시 언론 보도라든지 나경원도 인정한 사실, 검찰 불기소 처분 유서 등을 종합했을 때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합리적인 정황이 추정이 된다. 객관적 사실이니까 나경원의 비리가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안진거리 주장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가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정확하게 자기가 팩트로 확정을 못하니까. 그렇죠. 다만 당시 언론 보도나 검찰 불기소 처분 유서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안진거리 주장은 다 근거가 있고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추정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도 판단을 보통 법원이 거죠. 신빙성이 있다. 네. 추정된다. 합리적이다. 합리적. 이것은 100% 팩트가 아니라고 팩트로 확정을 못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100% 팩트라고 인정될 때 객관적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5,503억은 이재명이 당군저선 이래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치로 가장 최고치로 가장 잘 공익 환수한 금액이고 이건 대선 전에 감정평가사 400명이 모여가지고 네.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이건 당군저선 이래로 최대의 공익 환수다라고 한 거 그 판결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그 5,503억을 다 인정해주면 지분보다 많이 환수한 게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배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보다 덜 환수했다라고 하려고 1,830억 인수 안 했다라는 거짓말을 버젓이 도는 거고요. 그마저도 또 지분을 50%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배임의 죄가 안 되고 배임죄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70%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70%는 어느 법률에도 근거 없고요. 네. 상도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은 여러분이 다 하는데 돈 좀 낸 사람이 지분 좀 50% 있다고 야 70%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하시겠어요? 안 하죠. 당장 안 하죠? 네. 50도 과한데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너는 돈만 냈지만 너는 약간 도와주기만 했는데 50%도 과하잖아요. 솔직히 친구 간의 사업에도요 내가 말했잖아요. 일 많이 하면 좀 더 자 자식들 상속받을 때도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배우자가 1.5를 가져가고 자식들이 1:1로 가져가야 됐잖아. 아들 딸 구별 없이. 그렇죠. 근데 자식들이 어떻게 쇼 붙이는지 아세요? 내 누나가 1억만 갖고 가야 돼. 아들도 1억 갖고 가고 아들 둘도 1억 누나도 1억 갖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엄마가 1.5 갖고 가면 돼요. 근데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엄청 보살폈어.
집에서 모시고 자랐어. 그러면 자식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더 누나를. 누나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네. 그래, 우리들은 5천만 원씩만 받을게. 형하고 나하고 5천을 떼서 누나한테 이렇게 또 줄게. 그렇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물론 이렇지 않고 싸우는 형제들도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애청자가 무슨 얘인지 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조정합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그래 조정을 한 사례가 있고요. 네. 더 드립니다. 고생하면. 근데 성남 씨가 70%를 먹어야 된대요. 이게 검찰 법의 근거, 법에 어느 법에도 70%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이 70% 이익이라는 게 확정된 당시 성남 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 이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에 결국 발생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네. 황당하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이익이 날, 손해가 날지도 없는 상황에서 5,503억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알도 안 먹히는 놈, 역 같은 새끼, 공산당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김만배 일당한테. 그렇죠. 윤석열, 너는 내가 아직 카드면 뒤져. 윤석열은 반대로, 박영수라든지, 박영수, 윤석열 측근이 양모 변호사가 끼어든 것은 신의 안수였고, 윤석열, 너는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쪽에는 이재명한테는 씨알도 안 먹고 그 누군지도 몰라 역 같은 새끼 공산권 새끼 한 거예요. 여기서도 누가 죄인지 딱 드러나잖아요. 이재명하고 김만배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아버지 집은 김만배 누나가 사줬잖아요. 그렇죠. 517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누가 범인이 딱 드러나잖아요. 50억 받은 거 곽영수 박영수잖아요. 곽상도 박영수 다 친 윤석열 세력들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근데 미래에 돈을 벌게 됐어 어쨌든. 근데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최후 이익의 70%를 회수한 따로 배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5,503억을 갖고 왔는데 손해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비탄시계 의왕시 백운밸리 사업에서요. 네. 그 사람들은 의왕시는 사전 환수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 100억이라도 환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신에 나중에 이익 나면 5대5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근데 400억 손해가 났네? 어떻게 됐을까요? 의왕시가 200억 내야 돼요. 자, 박예선 아나운서가 민간 사업자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손해가 400억이 나버렸어요. 아파트 분양까지 하고 끝나니까. 그러면 400억 적자 파산 날 거야? 아니면 의왕시한테 200억 달라고 그럴 거야? 200억 의왕시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5대5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 이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건 손실도 나누고. 손실도 나눠야죠. 자, 2014년도 부동산 불경기예요. 부동산이 가격이 막 떨어져서 박근혜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과열시키려 할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재명이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 미래에서 와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네. 아, 미래에 1조 원 되니까 그것도 지분이 50%인데 야, 이 새끼야, 70% 내놔. 아직 장기간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누구도 어떤 사업자가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네. 거기를 어떻게든 관이 근데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또 사업이 위험하니까 그러면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돈이 있는 민간을 끌어들이되 5대5로 지분을 해가지고 끌어들이되 대신에 50% 이상의 지분을 사전으로 환수하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다만 차라리 이재명이 하더라도 부동산 이렇게 뛰고 그리고 김만배 일당이 막대 이득을 얻는 것은 막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겹쳐서 이재명도 별 수 없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후보실 여러 번 사과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말 철저히 못 막은 것은 죄송하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치 책임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성남시랑 같이 관민 합작했던 자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막도한 투기 이득을 얻었으니까 성남시장으로 책임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은 잘했어요. 일은 너무 잘했어요. 다만 마음 상하고 또 이런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하여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국민들에게. 검찰의 결국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부동산이 급등할 거를 미리 예측하고 공공이익을 환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1조를 벌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2014년도에 네. 이게 최근까지 아파트 분양이 최근에서 다 끝났는데 1조를 벌 걸 알고 그다음에 지분이 50%인데
이제 사업 협약 단계인데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야 70% 무조건 야 1조 원 벌 거거든 그러니까 70% 7천억 내가 갖고 갈 거야 그렇죠 일단 너 서약에 그 다음에 야 내가 70% 가져갈 건데 너 손해 보면 손해는 네가 다 뒤집어 쓴다고 서약에 어느 민간 사업자가 할까요? 안 하죠 이익 나면 70% 성남시가 갖고 가고 손해 나면 100% 내가 떠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5,503억 미리 내놔라고 네. 강탈해가고 이런 천하약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개발업자들 보기에는 그러면 사업을 안 접죠. 접죠, 보통은. 못하죠. 그러면 대장동 표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대장동 개발 표류되면 성남시 전체가 타격 있게 되고 그렇죠. 5,503억도 못 벌게 되고 그 주민들도 괴로워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고 비판하는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공공이익 환수가 이렇게 정확한데도 예.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그 영장 자체가 사기이고 직권남용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나중에 네. 제가 장담하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하고 탄핵되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 앞장서서 지금 수사했던 검경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여러분. 당신들 다 감옥 갑니다. 전원 직권남용으로, 공문서 조작으로, 또 정책 중위 위반으로 전원 감옥 갑니다. 심지어 무고죄로. 진짜요,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여러분. 정의범까지 들고. 지금 네. 이재명 하나 죽이겠다고 수백 명의 검경이 십수년, 최근 몇 년간 특히 압수수색 300개 가까이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요, 여러분. 윤석열 권력 짰습니다. 정치검찰 곧 퇴출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죽는지 아세요? 수사한 사람들이 죽겠죠. 수사 지금 직권남용 공작수사 앞장선 사람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죄당합니다. 그렇죠. 감옥 갑니다. 중단하세요. 양심선언하세요. 그만하세요.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은 분들 이해하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세요. 양심선언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치 깡패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체포동의안이 당연히 부결돼야 된다는 주장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제 주변에는요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실에도 그렇고 지금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강력한 지지자도 있고요. 비판적 지지자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이 제일 낫다. 이재명만한 사람은 이재명 나도 이재명에 대해 아쉽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으니까 최선을 하지만 차생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심지어 최악보다 난 차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 지지 안 해요. 비판도 안 하지만 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은 좋은데 정책이 별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과장됐대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인정된대요. 근데 사람이 싫대요. 별별 그냥 진짜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대부분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검찰 수사는 너무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탈탈 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시끄럽게 하고 심지어, 지난 주말에 한 보수 패널이 방송에서 그 사람 양심 있대요. 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까, 뭐, 내로남불, 뭐, 이상한 표현 써놨던데, 이건 자신 없을 때 나온 표현이라고. 감정적 표현이 너무 많다고. 이건 자기가 봐도 이상하다고. 그리고 뇌물죄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MC가 물어보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건 검찰이 입증을 못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뭐가 안 나온 거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보수 세력도 그래요. 이건 당연히 변희재, 최대집 이 보수 이 세력들은요, 이재명 씨는 처음부터 조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탈탈 털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진술만 조작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놈들. 그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변희 대표가. 분명히 진술이 조작될 거다. 증거는 안 나오고 진술만 조작될 거다. 네. 무슨 문서가 갑자기 조작돼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당 여러분. 그렇죠. 난 민주당에서 무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아니,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체포라는 말이 나옵니까? 검찰이 정치검찰의 짓을 한다면서요. 지금도 노동자를 간첩으로 몰고 노조를 때려잡고 전작년을 직국까지 쫓아가서 뭐 엄벌하겠다는 식으로 네. 약자를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그런 비탄 연장선상에서 제1양 대표를 상대로 정치공작하고 분명하잖아요. 대장동 공부 조금만 더 해보세요.
김건희 문제 조금만 더 공부해 보세요. 대장동 특검 반대, 김건희 특검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지. 진짜 너무합니다. 나는 이재명을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정치검찰의 수사는 정치 공작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최소한의 용기고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죠.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잘못을 지적하십시오. 차라리. 그럼 되잖아요. 이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소상히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체포영장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부결인 거 부결되는 네.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을 왜 우리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예전에요. 그것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특히 보수정당 정치도 주로 그랬는데 의회 회기 중이니까 하고 악용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던 거예요. 피지하거나 제안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불체포 특권 왜 생겼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그냥 수시로 그냥 국회의원도 잡아다가 죽이고 간첩으로 몰고 고문하고 그러니까 생긴 그렇죠. 거예요. 국회 회기 중에도 막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해라고. 근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헌법이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을 쓸 시기죠. 그렇죠. 이재명이 그걸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남용해가지고 이재명을 추결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도 자백까지 했잖아요. 범죄에. 구속영장 계속 청구할 거다. 네. 기각되면 또 청. 그러면 이 수사는 누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지금 용산에서 직권남용하고 불법으로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에. 여당 경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노골적으로 개입한 거와 똑같지요. 그렇죠. 검찰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뻔히 그걸 알면서 아... 정치 공작이고 부결은 부결되겠지만 그냥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그것은 제도장으로도 안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현역 의원은 반대 체포 영장을 먼저 심사하게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심사를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서 법률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우리 국민들이 아예 없애자. 그런 건 나중에 없앨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불체포 특권을 둔 겁니다. 전혀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될 전형적인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헌법에서 나중에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 하더라도요. 법률에 예를 들면 국회가 회기 중에는 정치검찰의 그러니까 집권 세력 또는 정치 검찰에 또는 수사 기관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기 중에는 체포 영장을 그러니까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판단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좀 더 우리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촛불행동에서 계속해서 단식 농성 릴레이로 예, 예,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웹자복 혹시 준비됐나요? 예.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반 시민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나 언제나 네. 서울시청 앞으로 오시면 누구나 언제나 짧게라도 또 왔는데 막 긴 시간 있어야 된다면 힘드시잖아요. 힘드실 수 있어요. 또 네. 철야 농성이니까 잠자고 가야 되는지 알면 불편해.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잠깐 응원해주고 서명해주고 가셔도 되고 10분, 20분만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에 있는 부영 빌딩 네. 앞에 인도에 거기 인도가 넓습니다. 천막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토요일 총집중 집회 끝나고 농성이 돌입했고요. 네, 2월 18일부터 시작했죠. 수백 명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7시부터 매일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평소에는 매일 촛불, 매일 농성. 단식이 가능한 분은 하루 단식이라도 하고 릴레이로 하고. 단식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농성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집회 참여해도 되고 저녁 집회 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전국에서 촛불 집회, 집중 집회 하니까 지역별 집중 집회를 해주시고 3월 18일은 전국 총집중 집회를 해주시고 네.
또 좌우중도합작 세력은 3월 22일 날 부산 서면에서 대규모 골기대회를 하고 3월 18일 전국집중대회 또 모여주시고 네. 민주당 민당대로 지금도 아직도 결정을 안 했는데 아직도 여당인지 아세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네. 그렇게 머뭇거리고 민미다니까 정치검찰이 구속영장 감히 겁도 없이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일삼는 영장 청구서를 낸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다 감옥 갈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네. 나중에. 정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장애 집회하다가 3월 18일 날 다 같이 결합해주고 집회에 그냥 공동체가 어려우면 사전 집회하고 우리가 사후 집회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번처럼요. 2월 5일 때처럼요. 지금 이놈들의 민생경제 대책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자살, 사람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데, 번개탄을 없애겠다. 윤석열 대통령 발표했죠. 다리 난간에 무슨 울타리를 높이겠다. 이게 자살 대책이 됩니까? 죽기로 가고 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돈 없어갖고 죽겠다. 그래서 서민들을 제발 급전이라도 빌려달라. 저리로 그랬더니, 그것도 100만 원을 16%에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긴급 민생 경제. 그러니까 그것도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 달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딱 100만 원, 16%로 빌려주겠다는 게 어떻게 이게 대책이 됩니까? 그래도 500만 원이라도, 그래도 2%, 3%라도 대출해줘야죠. 이 나쁜 놈들아. 고리대금업자. 우리 국민들 살맛도 안 나서 소주 한잔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주값, 맥주값 올려가지고 네. 이제 소주 6천 원, 맥주 8천 원 하게 생겼다, 이놈들아. 난방비, 전기료,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발 지원해달라 그랬더니 아껴 써라, 내복 입어라, 참고 견뎌라. 이게 대책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재벌 대기업 미분양 아파트는 수십조 들어 사주겠다. 번개탄이 뭔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소주와 맥주가 뭔지가 있습니까, 도대체?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은 퇴진으로는 안 됩니다. 퇴진한 말도 아깝습니다. 하야란 말도 안 됩니다. 넘어뜨려서 정의봉으로 치고 때리고 넘어뜨려서 몰아내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네. 타도하자. 타도하자 윤석열.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네. 타도하자 축출하자. 몰아내자 끌어내리자. 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자발적 농성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자발적 농성 참여하려면 어떤 링크로 들어가야 되죠? 촛불행동 카페에 들어가면 되죠? 네, 촛불행동 지금 유튜브도 만들었고요. 네. 우리 소리소리 100만 앞두고 있고 안진걸TV 이제 8만 돌파했는데요. 촛불행동 TV도 만들어졌어요. 벌써 네. 몇천 명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셨대요. 우리 이정은 한일어이브의 이정은 앵커님 이정은TV 또 상을 드립니다. 임세은 대변인의 임세은TV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임세은TV, 이정은TV, 양희삼TV, 안진걸TV 인사이트TV, 의종TV도 주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정적 서울에서 100만 만들어주시되 촛불행동TV도 지금 네.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촛불행동 페이스북, 촛불행동 텔레그램, 뭐 촛불행동 카페, 촛불행동 뭐 트위터, 촛불행동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언제나 가시면 돼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심야에 오시긴 쉽지 않을 때인데 심야에라도 나도 철안농사 했다고 오실 수도 있죠. 잠시라도 누구라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네. 단식이 아니어도 좋고 단식이어도 좋고 세 끼어도 좋고 한 끼어도 좋고 그냥 식사하시면서 와갖고 30분이라도 앉으셔도 좋고 7시 매일매일 촛불집회 오셔도 좋고 그렇죠. 아니면 처음 못 오면 촛불행 유튜브 구독하기 시청하기도 좋고 알림 설정 아니면 온라인으로 1,000원, 2,000원이라도 후원해줘도 좋고. 좋고 네. 군자금이 결국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촛불행동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또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도 더욱더 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1,000원, 2,000원도 좋습니다. 꼭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안 소장님 나와주셔서 많은 와, 이야기 해주셨어요.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이 됐네요, 네.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거죠. 아니, 곧 또 한 번 초대할게요. 박예선 아나운서님이 지금 요즘 너무 힘이 들거든요. 피곤하시다. 올수금 톡톡 해야 되죠. 오라수목금 이정은 허니라이브 해야 되죠. 또 우리 안진걸TV, 의정TV도 도와주시, 틈만 나면 도와주시죠. 또 토요일날 촛불집회 나와서 실무도 도와주시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부터 조금 박예선 아나운서님 체력 좀 보존하시라고 네. 제가 일부러 말 많이 했으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소장님 나오셔서 제가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장동이나 네. 김건희 특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고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아직도 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99만 7천 명에서 99만 8천 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집회도 나왔고 소나성 좌우중답작
수원하선 기행도 갔습니다. 네. 진짜 바쁘게 다니세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소리, 체력을 소리. 잘 채비, 안 비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서서히 100만 이번 주 무조건 만듭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안진걸TV도 상반기에 10만 가기를 또한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외치는 용기와 행동하는 양심의 연대가 진정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소리와 톡터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촛불행동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분들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전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연해주신 안수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요일 1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